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확산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 부대는 물론 가족 간 감염이 잇따랐는데요. 민소은 기자가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광주의 한 육군 부대. 최근 입소한 훈련병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뤄진 전수검사에서 동료 한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험도 평가는 마쳤지만 자가격리 대상자는 200여 명으로 늘었고 일부는 격리시설 부족으로 다른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전남에서는 가족 간 감염도 잇따라 무안에서 1가족 4명이, 목포에서 1가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39명. 한 달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는 2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주요 감염 경로인 광산구 소재 주점과 담양의 한 식당 등의 연관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 역시 늘고 있습니다.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광주가 0.94, 전남이 1.02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검사 범위도 확대하고 앞으로 이제 치료 전담 병원이라든지 이제 생활치료센터 또 다시 재점검해서 확산세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만큼 확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의 특징은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지만 일상 속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역 당국은 언제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김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 대형 버스를 활용한 이동 선별 검사소가 차려졌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 검사를 받기 힘든 근로자들을 위해 전라남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는 타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 직장 동료와 가족이 잇따라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감염 경로 역시 가정과 음식점 등 일상 속 공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다음 주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면서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데다 광복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우선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400여 곳, 종사자 14,0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전라남도는 근해 업 종사자들의 입출항 전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특히 혼잡 지역과 유명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 자발적인 선제검사를 당부했습니다. 휴가지를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뭐 수도권을 다녀오시거나 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고요. 가정 내에서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좀 착용하셔가지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런 가족 간의 연쇄 감염을 좀 사전에 예방.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광복절 전후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자동 환기 시설 등을 갖춘 코로나19 상시 선별 진료소가 광주 서구 보건소 1층에 문을 엽니다. 광주 서구는 구청 2층 야외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 진료소가 계절과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의료진과 검사자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며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해 상시 선별진료소를 신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서구 상시 선별진료소는 양음압 중앙제어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회원이 수백 명에 이르는 광주광역시의 한 헬스장이 예고 없이 문을 닫고 업주가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업주는 경영난 때문에 폐업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장기 회원권 등을 구매한 회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농구장 4개 크기인 광주 남구의 한 헬스장. 지난 주말 갑자기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는다며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할인 행사에 맞춰 아들과 함께 5달치 이용료 50만 원을 낸 회원은 어이가 없습니다. 이 헬스장이 폐업 하루 전까지도 회원 등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업을 하고 8일까지 등록을 받은 거예요, 회원들한테. 그리고 이제 8일 날 밤에 문자를 오는 거예요, 폐업 문자를. 아무 대책 없이.
업주는 전화도 안 받고 헬스장 문은 닫혀 있어 수백 명의 회원들은 사물함에 둔 짐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용권이나 이른바 PT라고 불리는 고가의 개인 교습권을 끄는 회원은 물론 헬스장 강사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강사들은 업주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모트나 500분은 될 것 같은데 5,600분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할지는 몰랐어요. 지난 6월에는 서울 지역 유명 헬스장이 폐업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실내 체육 시설의 폐업이 잇따르는 상황. 한국소비자원은 단기 계약과 할부 결제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법적 소멸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면서 향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전남방직공장에 설치된 김용주 전 회장 동상 인근에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광주시는 김 전 회장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경상북도 도회의원 등을 지내며 일제 찬양과 황국 신민화 정책 선전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만큼 식민통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단죄문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학동 서정주 비문 등 일제 잔재물 6개소에 단죄문과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와 대구 수성구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영호남의 상생을 실현하는 행복동맹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해 9월 영호남 화합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 수성구가 먼저 자매결연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남광주시장에서 새마을 회원들과 함께 폭염에 지친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얼음 생수와 부채 그리고 마스크를 나눠주며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동구는 이례적인 폭염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전통시장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캠페인을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업체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식당을 인증하는 제도로 해남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0여 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신안군이 지역 땅콩 산업 발전을 위해 땅콩 가공 전문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땅콩 산업 육성과 가공품 공동 개발 그리고 포장 기술 개발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고등검찰청에 침입해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오전 광주 고검청사에 검찰 공무원에게 1m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흉기 난동을 벌인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해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고 김재순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광주 서구청 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 서구는 광주시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안을 수용해 5급 이상 공직자 6명 가운데 1명은 견책, 5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 대해서도 견책과 불문경고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가 정부 공인국제행사로 확정된 가운데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출정식이 어제 여수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3년까지 전라남도와 함께 선박람회 개최 실무를 담당할 전담기구인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가칭 범시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또 내년부터 다른 섬나라를 초청해 섬을 주제로 한 소규모 국제 포럼을 여는 등 사전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광주 선수단의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땀 흘린 선수들의 선전으로 시민들이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며 비인기 종목 체육 분야 지원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양군 3관왕 안산 선수를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안산 선수는 오는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인접 전남 5개 시군이 광역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메가시티 사업은 광주시와 나주시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고속도로와 순환도로, 광역철도 등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해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광주시가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또 광주시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현재 173만 명인 6개 지자체의 인구를 200만 명까지 늘리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심자 10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거래 신고된 27건 56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매 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불법 전매 의심자와 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분양권을 구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 의심자 등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최근 신규 분양을 마친 웅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여수시 진남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1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취소됐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넘어서 시민과 선수단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포인트가 부여되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500등급의 국제대회로 세계 19개국에서 250명의 선수가 참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레까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오후에 남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모레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만 예보를 보시면 남해안뿐만 아니라 오늘은 동부 내륙 지역에, 내일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고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내륙 지역은 오늘은 5에서 40mm, 내일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막다가도 갑자기 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우산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지역들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폭염도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담양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순천과 구례 33도까지 오르겠고 계속해서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목포 30도, 영암과 강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1도가 예상됩니다. 먼 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토요일에 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월요일에 다시 한번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